나마스테. 어머님, 아버님, 한주 건강하게 또잘 지내셨죠? 자, 어떠세요, 어머님, 아버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몸이 많이 뻐근하시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도 조금 뻐근한 것 같고, 어깨도 조금 불편한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요가 동작 몇 가지 간단하게 해주시면 몸이 훨씬 가볍고 또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또는 하루에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갑자기 몸이 좀 뻐근하게 느껴진다, 허리가 조금 뻐근하다, 뒤쪽 어깨나 목이 결린다 하실 때 급하게 우리 몸을 조금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동작 몇 가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가 매트 있다면 매트에서 바르게 앉는 자세로 만나실 거고요. 늘 말씀드렸듯이 무릎 아픈 어머님, 아버님 무리하지 마시고요. 뻗고 계시면 되시고, 허리 아프신 분은 매트 뒤쪽이나 방석, 얇은 이불, 엉덩이 밑에 깔아주셔서 항상 허리를 좀 보호해주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는 몸이 아직 많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허리를 더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손목부터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요. 기지개를 먼저 시원하게 켜낼게요. 자, 모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우리 기지개 켜는 거 먼저. 자, 그래서 몸에 기를 활짝 열어주셔야 되세요. 자, 손바닥 천정 방향으로 팔꿈치 귀 옆에 두시고요. 무릎과 엉덩이는 뜨지 않도록 낮추셔서, 자, 옆구리, 손목 끝까지 길게 쭉 늘려주세요. 이때 아랫배를 좀 당겨오세요. 복부에 힘을 주시고, 자, 팔꿈치 귀 옆으로 우리 손바닥까지 위로 쭉 기지개를 활짝 켜줍니다. 힘을 풀었다가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쭉쭉쭉쭉 기지개 켜주시고, 자, 깍지 끼소 풀어서 엉덩이 옆으로 떨굴게요. 들썩. 자, 어깨도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힘을 툭 떨궈주시고, 다시 으쓱으쓱 바닥으로 툭. 손목 다시 한번 탈탈탈 털어주시고요. 자, 우리 손 바닥에 짚어주실 거고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 쉬운 동작이죠? 소고양이 자세로 뭉친 허리 근육을 먼저 풀어줄게요.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허리가 아프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 좋은 자세, 이 소고양이 자세와 아기 자세를 반복해 주신다는 거. 자, 손바닥, 바닥, 어깨 아래 손목. 자, 그리고 열 손가락 넓게 펼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두 무릎은 골반 넓이, 자, 발가락 세우셔도 되시고요, 발등 떨구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자세 모양으로 하셨을 때 복부도 살짝 끌어 당겨 오시고요, 고개는 살짝 정면을, 사선 정면을 보셔서, 자, 우리 복부를 이제 바닥으로 꼬리뼈 말아서 천정 방향, 자, 팔꿈치 사이로 가슴을 들어 올려서 우리 소자세 가볼게요. 자, 소자세에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는 등을 말아서 고양이 자세죠. 자, 턱끝 당기고 배꼽 바라봅니다. 이때 어깨가 으쓱하시면 안 되세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살짝 밀어내셔서 우리 여기 견갑골 사이를 위로 쭉 끌어올려 볼게요. 아랫배 홀쭉한지 확인하시고, 자, 내려올 때툭 떨구지 마시고 천천히 척추 한마디 한마디, 가슴도 천천히 들어 올려서 소자세로 이어가시고, 내쉬고 등도 말아냅니다. 배꼽을 바라보세요. 손바닥으로 바닥 밀고. 자, 허리가 많이 뭉치거나 몸이 뻐근하실수록 조금 더 천천히 가져가세요. 다시 마시고, 가슴 열어서 정면. 내쉬고 등 말아서 턱끝 당기고 복부 바라봅니다. 고양이 자세. 한번더 마시고, 반드시 호흡과 함께 가져갑니다. 내쉬고 후, 턱끝 당기고 배꼽 갈아보세요. 자, 천천히 우리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열어서 정면을 한번 바라볼게요. 자, 이제 내쉬는 호흡에 등을 말아서 고양이 자세 모양을 하신 다음에, 자, 턱끝 당기세요. 자, 천천히 그 상태 고양이 자세에서 우리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감을게요. 자, 갈수 있는 만큼 우리 기지개를 켜듯이 손바닥 바닥 밀고 아랫배 홀쭉 당기셔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낮춰보세요. 자, 우리 돌아가실 때는 속옷 자세로 가실 거예요. 자, 천천히 복부 바닥, 가슴 열어서 소자세.
자, 내쉬는 호흡에 등 말아서 꼬리뼈 엉덩이 뒤꿈치로. 자, 고양이 자세에서 우리 엉덩이 뒤꿈치로 등을 최대한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손바닥으로도 바닥을 꾹 눌러주시고 복부 당기고. 자, 소자세로 돌아갑니다. 마시고 가슴 열어서 소자세. 내쉽니다. 자, 기지개 펴듯이 고양이 등처럼 말아서 높게. 그런 다음에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자, 어깨가 으쓱하는 건 아니세요. 등을 말아서 엉덩이 뒤꿈치로 한 번만 더 가봅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다시 한번 소자세 가져가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양이 자세에서, 자,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천천히 낮춰보세요. 시선은 계속 복부 쪽 바라보시고, 자,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잘하셨어요. 천천히 우리 등 평평하게.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자, 아기 자세로 갑니다. 발등을 내려주시고요. 무릎은 충분히 여세요. 자, 엉덩이 천천히 뒤꿈치로. 자, 손은 쭉 뻗어서 이마를 바닥 또는 손등을 포개셔도 되시고요. 주먹 탑을 쌓으셔도 괜찮으시고. 혹시 손목이 불편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엉덩이 옆에 이렇게 손등을 바닥에 두시고 힘을 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본인이 편한 손모양을 가져가시고. 긴장됐던 허리 근육을, 자, 힘을 툭 풀어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낮춰주세요. 자, 호흡은 계속 쉬지 않고 이어가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상체 힘을 더 풀어서 이마를 바닥으로 툭 떨궈볼게요. 자, 엉덩이도 뒤꿈치 쪽으로 허리에 긴장 툭 내려둡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자, 올라오실 때 벌떡 일어나지 않는 거 아시죠? 천천히 손 바닥 짚어서 올라오시면, 자, 우리 엉덩이 바닥에 내려주시고요. 자, 무릎을 세우신 채로 우리 롤링 자세, 굴렁쇠라는 자세 가져가실 건데요. 이 자세 역시 우리 척추를 바닥에 마사지 하듯 굴려주셔서 척추와 내 몸을 좀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는 자세입니다. 자, 무릎을 모아주실 거고요. 손은 무릎을 잡으셔도 되시고 우리 허벅지 뒤쪽을 잡으셔도 되세요. 자, 등을 굴리실 거니까 등을 동그랗게 마셔야 되죠. 우리 고양이 자세 하실 때처럼 턱끝을 당기셔서 배꼽을 바라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 모양을 최대한 바퀴 모양처럼 둥글게 만드세요. 자, 턱끝을 계속 당기시고 아랫배를 계속 조여주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발끝을 살짝 드시면, 자, 등이 떼구르르 굴러가셨다가 복부에 힘이 있다면 그대로 제자리로 올라오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 복부에 힘이 조금 약하셔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조금 폈다 굽히는 반동을 조금 쓰셔도 괜찮으시고요. 우리 괜찮으신 어머님, 아버님은 복부의 힘으로, 자, 등을 말아서 이때도 어깨는 끌어맞추고, 자, 이렇게 매트 바닥에 우리 척추를 한마디 한마디 바퀴가 굴러가듯이, 우리 굴렁쇠가 굴러가듯이 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 마사지 되는 효과 있으시고요. 뻣뻣한 등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턱끝 계속 당겨주시고, 복부도 조이셔서 부르세요. 셋, 둘, 한번더 부르셨다가, 네, 그대로 우리 바닥으로 내려가셔서 다리도 툭 떨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툭툭툭 털어주실 거고요. 좌우로도 발끝 왔다 갔다. 손목도 가볍게 털어주시고, 우리 몸이 뻐근할 때 기지개 켜는 자세도 하셨지만, 자, 비틀기 자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두 다리 모아주실 거고요. 자, 오른발 들어서 왼무릎 위에 올려두시는데, 자, 무릎을 가슴 중앙, 내몸 중앙 쪽으로 가져올게요. 자, 양손은 우리 엉덩이 옆에 조금 넓게 두시고요. 자, 필요하다면 우리 왼손을 가져가셔서 무릎을 좀 잡아주세요. 자,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자, 왼쪽으로 기울이시는데, 이때 오른 어깨가 이렇게 휙 들리지 않도록 오른 어깨는 최대한 낮춰주세요. 그리고 시선은 오른손 끝을 바라보시면 되세요. 무릎 바닥에 안 닿으셔도 괜찮으니까 어깨를 먼저 내려두겠습니다. 아랫배 조이셔서 우리 빨래를 짜듯이 이렇게 비틀어주세요. 척추 비틀어주시면, 자,
우리 시원하게 허리 근육 풀어내실 수 있으세요. 다시 마시고 힘 풀었다가 내쉬고 필요하다면 왼손에 도움을 받아서 무릎을 조금 더 바닥, 오른 어깨도 바닥으로 아랫배 홀쭉하게 한번더 마시고 내셔주세요. 네, 천천히 오른 다리 세워서 제자리로 가져가시면 우리 반대쪽, 자, 왼무릎 굽히시고 왼발 오른무릎 위에 오른손 무릎 바깥쪽 잡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무릎 기울여 주실 거고요. 자, 우리 왼쪽 어깨 뜨지 않도록 낮추시면서 왼손끝 바라볼게요. 자, 오른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낮춰주시고 왼쪽 어깨도 바닥, 아랫배 조이셔서 비틀어 줍니다. 자,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는 호흡에 비틀어서 무릎 바닥, 어깨 바닥, 지섭니다. 왼손 끝.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왼무릎도 제자리. 자, 우리 두 무릎을 좀 끌어안아 볼게요. 자, 팔꿈치로 딱 찢겨내셔서 손은 딱 찢겨내셔서 무릎 앞에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 복부 쪽으로 지그시 당겨 오시고, 아랫배는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등 쪽으로 당겨 오세요. 후. 자, 팔로 억지로 다리 당겨 오시지 마시고, 우리 복식 호흡을 조금 해주세요. 마시고, 아랫배 부풀리면서 허벅지가 멀어졌다가, 자, 내쉬면서 아랫배 납작해지실 때 허벅지도 당겨 올게요. 후.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우리 등을 말아서 고개에 들어와서 이마와 무릎이 가깝도록 조금만 더 상체 올라와 볼게요. 어깨는 힘을 풀고 복부는 계속 조여줍니다. 이마 무릎 쪽으로 조금 더 당겨 오세요.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뒤통수 바닥에 두실 거고요. 자, 우리 아까 굴렁쇠 자세 기억하시죠? 무릎이나 허벅지 잡아주실 거고요. 자, 반동을 조금 쓸게요. 무릎을 폈다, 굽히는 힘으로 자리에 올라오셔서,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처음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손목 가볍게 털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가슴 앞에서 깍지 껴내실 거고, 우리 천정 방향으로 우리 처음 자세 기지개 한번더 길게 켜줄게요.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기지개 활짝 내 몸이 길게 쭉쭉쭉 스트레칭 됩니다. 쭉. 다시 마시고, 내쉬고, 깍지 낀손 풀어서 엉덩이 옆으로 양손 툭. 어깨도 한번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들썩. 자, 어떠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마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동작들을 같이 해주셨다면 오늘 하루 훨씬 더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뻐근한 허리, 어깨, 뒷목이 조금은 부드러워지셨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동작 열심히 잘 따라해 주시고요. 하루에 언제라도 좀 허리가 뻐근하다, 몸이 뻐근하다 하시면, 예, 간단한 동작입니다. 잠깐 따라해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한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